않다. 3. 이슬람은 예수가 아버지 옆 예기적 제글로 대 어나타 고 믿는다. 반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4. 이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허락을로 죽은 자들을 살렸다 고 믿는다. 5. 이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눈이 먼 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 고 믿는다. 혹자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들 어디서부터 갈라서는지 모를 수 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주요한 차이점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기독교의 성서들을 연구해 보면 예수가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한 적이 결코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성경의 어디에서도 명백하게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나를 숭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실상 성경에는 예수가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을 설교한 언급들이 실려 있을 뿐이다. 성경의 다음 구절들을 보자.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나의 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나는 성령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 예수는 스스로 신성을 주장한 적이 결코 없다. 그는 자신의 사명의 성격을 분명히 밝혔다. 예수는 이전의 유대법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파견되셨다. 이것은 마태오 복음의 다음의 구절들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파견하셨다. 성경은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 예수의 사도직을 언급한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한 번도 암시한 적이 없다. 성경에 언급된 다음의 사건을 살펴보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선하신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위의 언급들은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독단과 예수의 희생을 통한 구원론을 반박하고 있다.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한 율법 학자가 예수에게 모든 것 중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그저 모세가 이미 말했던 것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이슬람은 셈족 종교로 전 세계에 걸쳐 12억 이상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이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사도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걸쳐 사도와 예언자를 보내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내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요한, 예수 등의 초기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에 대한 믿음을 신앙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 이슬람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는 하나님의 성서 꾸란 112장의 4절 속에 내려져 있다. 1. 말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단 한 분이시라. 2. 모든 필요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3. 그분은 낮지도 않으시고 나아지지도 않으셨으며. 4. 그분과 비슷한 것은 단 하나도 없노라. 에즈세메드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절대적 존재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통할 수 있는 말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은 유한하며 잠정적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은 그분께 의존한다는 뜻을 지니기도 한다. 이클라스 장신학의 시금석. 하나님의 성서 꾸란의 제112장인 이클라스 장은 신학의 시금석이다. 티오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뜻하고 로기는 연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디알러지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며 여기에 실린 사절의 정의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연구의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신성을 주장하는 존재는 반드시 이 시금석을 통해 그 주장의 정당성을 시험받아야 한다. 이 장에 실린 하나님의 속성은 독보적인 것이기에 거짓 신들과 신성을 주장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 절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진실성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있다. 이슬람은 신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인도는 흔히 신인의 나라로 불린다. 이는 인도에는 소위 정신적 스승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신, 격화도 거부한다. 그러한 거짓 신들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OSHORHH라는 신인을 분석해 보자. 그는 인도, 가나 등 무수히 많은 정신적 스승들 중의 하나였다. 1981년 5월 그는 미국을 로카 RHANEESHPURAM이라는 마을을 설립했다. 그는 후에 미국 서부지역의 사람들과 소송이 무더마 침내는 체포되어 미국에서 추방당한다. 그는 인도로 돌아와 PUNE의 공동생활체를 설립했는데 이곳은 오늘날 OSHO 공동생활체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0년에 사망했다. OSHH의 추종자들은 그 가전지